네, 안녕하세요. 사진가를 위한 진짜 컬러 매니지먼트를 진행하는 김무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그 제어판의 색 관리의 장치에 있는 프로파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SLR 클럽의 댓글을 보니까요. 그 댓글 중에서 본인은 여기 장치 색 관리에 들어갔는데 이색 관리 프로파일이 없어요라고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처음 설치를 하셨거나 PC를 처음 구매를 하셨다면 이 장치에 연결된 프로필 리스트 상에 프로필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없는 것이 원래 맞고요. 이 프로필을 넣어주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을 받으시거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파일을 만드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첫 번째 방법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지요. 보통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사시면 그 모니터 안에는 이런 CD와 같은 이제 설치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디스크를 넣고 설치를 하시는 경우에 자동으로 드라이버나 뭐 모니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설치가 되지요.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면서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이렇게 깔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드라이버를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는 LG전자 홈페이지인데요. 제가 지금 이 LG 모니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LG전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29EA93이라는 모니터로 검색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뭐 PC용, 매킨토시용 해서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드라이버 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런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시면 아까 보셨던 장치 프로필에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모니터 프로파일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LG를 봤으니까 삼성도 한번 볼까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버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 모니터에 대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받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 외에 또 하나 더 짚어보면은 에이조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인지 한번 볼까요? 에이조도 맨 마지막에 가시면은 드라이버도 있고요. 그 밑에 아예 ICC 프로파일스라고 해가지고 해당 모니터에 대한 ICC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운영체제에 해당 프로파일이 설치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글로벌 제조사가 아닌 일반 중소 모니터 제조사인 경우에는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인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파일을 만드시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겠지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모니터를 1년 동안 사용하면서 1년이 채안 되는 300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면서 모니터의 밝기나 컬러의 변화를 추적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밝기이고요. 그 다음에 적색과 녹색은 XY 색도라고 하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컬러의 변화, 그 다음에 밝기의 변화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엔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LCD죠. 하이엔드 모니터에서도 아주 고가의 그런 모니터에서도 이렇게 1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밝기도 그 다음에 컬러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디폴트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 시점인 0 시점의 모니터의 컬러 출력 특성을 기술해 놓은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프로파일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의 컬러 출력 특성을 기술해 놓고 있는데 모니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한다. 그러면은 50일이 지나고 100일이 지나고 이러면은 그 프로파일은 의미를 상실을 해버리는 것이죠. 프로파일에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 프로파일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주기적인 갱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도 이제는 프로파일만 제공해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는, 프로파일을 갱신할 수 있는 툴을 아예 제공해주지요. LG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보시는 뭐 트루컬러 파인더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바로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하고 프로파일링을 할수 있는 툴이고요. 그래서 이 툴을 사용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모니터 프로파일을 갱신해 주시면 몇년 동안 뭐 2년이고 3년이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니터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일관된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모니터에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컬러의 변화, 밝기의 변화, 노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실 수 있고 극히 안정된 그런 이미지 작업 환경을 구축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라는 소프트웨어에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건 플렉스캔급 모니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에이조 이지픽스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할수 있는 툴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조사들도 뭐 사진가라든지 그래픽 디자이너라든지 AV 또는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방송 이쪽과 같이 이제 어떤 컬러나 정확한 이미지 정확한 영상을 보셔야만 하는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모니터들, 약간은 좀 높은 가격에 있는 모니터들이 되겠죠. 그런 모니터들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고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툴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사용하셔서 프로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해당 프로파일을 기본값으로 운영체제에 등록을 해주시면 운영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컬러 출력 특성을 보이는 모니터를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운영체제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가 실행이 됐을 때 컬러 출력 특성이 담긴 이 모니터 프로파일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한테 무조건 자동으로 넘겨줍니다. 그렇게 되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모니터의 컬러 출력 특성을 파악해서요. 이미지를 불렀을 때그 이미지의 색공간과 이미지를 정확한 컬러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필, 이 장치에 연결된 프로필이 없는 상태셨다면 지금까지 단한 번도 정확한 컬러로 모니터에서 이미지를 보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가지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모니터는 제조 시점에서는 그러면 모든 모니터는 다 동일할까요? 동일한 컬러를 보여주거나 동일한 밝기를 제한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제조사에서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모델명으로 뭐 10대에서 100대의 모니터를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그 모니터에다 동일한 이미지를 띄웠을 때 이미지가 다 동일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모니터마다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 틀립니다. 편차가 좀 크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아이폰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이나 뭐 이런 핸드폰 갤럭시라든지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도 뭐 10대에서 20대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해 보시면 컬러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가 제공해주는 프로파일은 관용도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수많은 그런 모니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의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한 개의 모델이 뭐 수만 대에서 수십만 대가 전 세계에 판매가 될 텐데 그 수십만 대의 모니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프로파일을 만든다. 그러면 그 프로파일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여러 대의 모니터를 다 커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관용도가 높은, 정확도는 떨어진 그런 모니터 프로파일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제조사 제공 프로파일의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보신 것처럼 아예 제조사에서는 고객들이 각각 직접 자기 집에서 모니터의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모니터 프로파일을 만들려고 그런 툴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솔루션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을 입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모니터 프로파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스파이더와 같은 제품이 있겠죠. 그래서 스파이더와 같은 제품으로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 캘리브레이션은 보통 프로파일 작업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폴트 설정을 하시는 경우에 그러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모니터의 0점을 잡으시고 교정을 하시는 거죠. 0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만드셔가지고 그 프로파일이 이제 자동으로 여기 프로필 란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파일을 채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값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몇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저희 파트 2 그리고 다음 시간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외편으로 간단하게 빔 프로젝터를 캘리브레이션하고 빔 프로젝터의 프로파일을 만드는 것을 시연으로 재미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